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증시가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바닥권을 좀 형성을 함으로써 대형주 중심으로 좀 지수가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각 기업들마다 실적, 3분기 실적 발표가 속속히 좀 드러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여러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그다음에 테크들 위주의 실적들은 이번 주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11월 초에는 대부분의 중소형 업체들에 대한 그런 기대되는 실적들을 저희가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현재 뭐 주가가 좀 바닥에 있으면서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조금은 좋아질 수 있는 미디어, 엔터 기업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재 바닥에 있으면서 실적이 좋아질 업종 선택을 해주셨는데 종목도 같이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DOU입니다. 이제 DOU 같은 경우에는 SM이라든가 JIF가 이제 최대 주주를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DOU는 이제 버블 앱을 통해서 아티스트들과 이제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SM과 JIP가 이제 그 대주주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소속 아티스트들과의 입점 이후에 그런 팬들과의 그런 그 소통을 통한 판매 채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DOU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입자가 증가될수록 매출과 이익이 좀 증가되는 현상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들, 특히 가수들의 활발한 활동이 늘어나는 시즌이 가장 큰 팬들과의 접점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유료 가입자 수가 좀 증가되는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아티스트들이 보통 3분기부터 콘서트라든가 새로운 앨범 판매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 반등, 그다음에 하반기부터에 대한 그런 빠른 그런 성장성을 좀 저희가 좀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어위의 팬층은 보통 10대와 20대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은 여성 부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아티스트에 대한 친밀감을 가장 좀 중요시하는 좀 플랫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아티스트들이 약 한 300명 이상이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는 중국이라든가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함으로써 해외 아티스트들과 해외 팬들과의 그 만남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좀 매출처를 좀 확대하려고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 지역, 크게는 이제 북미 지역의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그 버블 앱을 통한 그 팬들과의 만남들을 된다라고 한다면은 매출에 대한 그 빠른 확장력은 좀 보여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넷플릭스의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함으로써 주가가 좀 바닥 탈출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크게 가입자 수가 시장을 예상했던 것보다 좀 큰 폭으로 증가를 좀 했다. 바닥을 찍고 이제는 유료 가입자 수의 그런 순증들이 그 OTT 업체들이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그런 가장 많은 그 제작 편수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작이라든가 신작에 대한 연간 제작 능력이 한 30편 내외 정도를 좀 보유로 제작 능력을 갖고 있어서 OTT들의 그런 집중적인 그런 그 제작 능력을 좀 확대할 때 가장 큰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광고 요금제를 좀 도입을 함으로써 새롭게 그 작품에 대한 그런 그 지원들을 좀 확장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들을 좀 마련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최대에 대한 그런 제작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4분기에 이제 새롭게 오리지널 그런 작품들을 좀 상당히 좀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FTV 플러스를 통해서 이제 빅도어 프라이즈라는 그런 작품을 좀 방영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미드를 우리나라 스튜디오 드래곤과 해외 그런 제작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새롭게 좀 하고 있는 시즌제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IP에 대한 그 활용도, 그 다음에 미국 북미에서의 그 현지 제작 능력을 4번기 빅도어 프라이즈로 저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작품이 좀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그런 합작사와의 그런 협업을 통한 더 큰 시장을 좀 진출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DOE와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관심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